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373페이지죠.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죠. 요 소유권의 개념에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람, 당연히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고요.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언어 습관적으로 내가 채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말을 좀 쓰거든요.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소유권의 제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소유권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 이 정도죠. 그다음에 374페이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서 1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있으면 그 토지 소유권은 땅 표면에만 표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도 미치고 땅 밑으로도 미쳐요. 물론 무한할 수는 없겠죠. 제한이 있는데 정당한 이익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쳐요.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겠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땅 속에 있는 것도 토지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의 객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흙이든, 그것이 돌이든, 그것이 지하수든, 그것이 온천수든, 다 뭐죠? 토지 소유권의 객체다. 따라서 지하수권,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면 그 건물에는 안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겠죠? 안방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거예요. 화장실권이라는 권리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잖아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온천수다 지하수도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안방권이 없는 것처럼 지하수권 이런 권리는 없는 거고요. 화장실권이 없는 것처럼 온천권 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다 토지 소유권의 객체인 거죠. 자,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은 미채굴 광물만은 빠진다.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것이 아니라 국가고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우리가 혼동이라는 것은 똑같은 객체에 두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혼동이잖아요. 근데 요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은 객체를 달리하죠. 중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포락 토지란 말이 나오는데, 포락이라는 말은 뭐냐면 땅에 쓸려 내려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강물이나 바닷물에 땅에 쓸려 내려가게 되면 토지가 없어진 거죠. 토지가 멸실된 것이니까 토지 소유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린관계입니다. 자, 상린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가 상린관계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니까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의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주위 토지 통일권입니다.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런 땅 우리가 갇힌 땅, 맹지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맹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로를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게 된다면 어디로 다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판례를 가지고 살을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첫째,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은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로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닐 수 없다면 그때도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라도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하게 되죠?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지만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도로폭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현재 그 토지 용도가 밭이라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에서 다닐 수가 있고요. 현재 그 토지 용도가 공장이라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넓게 인정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현재의 토지 용도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미래 그 땅에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과 같은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만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보상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수십 년 동안 다니는데도 냅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것인데 토지의 분할이나 또는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를 말하고요.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를 특별히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겠죠. 자,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땅이 한필지 땅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분할했냐면 요렇게 분할했어요. 그러면 갑은 요렇게 분할하게 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은 갑의 땅을 당연히 당일 수가 있고요. 이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되는 거죠.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한필지 땅이고 갑의 단독 소유였거든요. 근데 이 땅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을에게
정액의 일부를 양도했어요. 그럼 이것도 갑은 요렇게 땅을 잘라서 병에게 양도하게 되면 병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은 갑의 땅을 다닐 수가 있고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토용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분할의 당사자 갑과 을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이 땅을 정에게 양도했을 때 정은 을에게 보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부 양도의 당사자 갑과 병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병이 무에게 토지를 양도했다면 갑은 무에게 보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분할이란 일부 양도란 무상주의 토지토용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상린관계와 관련돼 가지고 요 주의 토지 통용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주의 토지 통용권만 넣어놨거든요. 근데 좀 우리가 교전 없으면 추가로 좀 기억해 둘게 있어요. 자, 경계에다가요, 담이나 경계표, 매매해놓으시고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경계표를 설치하려고 해요. 자, 토지 경계에다가 담이나 경계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첫째 기억할 것은 설치 비용은 절반씩, 반씩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인데, 요 갑과 을의 경계에다가 담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 설치 비용은 갑과 을이 반씩 부담하고요. 설치하기 위한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시설. 좀 높이 쌓거나 아니면 CCTV나 뭐 이런 특수한 시설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담이 있는데 이 담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공유로 추정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옆집에서 나무 가지와 뿌리가 넘어온 경우가 있어요.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 수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이때는 제거해 달라고 청구하고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이때는 임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갑의 땅에 멋있는 정원수가 있는데 나무 가지가 넘어온 경우에는 을이 그냥 잘라버릴 수는 없고 일단 갑에게 잘라달라고 요구해서 잘라달라 요구하고요. 그래도 안 자르면 그때 을이 제거할 수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제거해버릴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계 부분에서 건축입니다. 경계 부분에서 건물이나 어떤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일단 0.5m,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요? 경계로부터. 만약에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반했다면, 반미터 이내에 건축했다면 원칙적으로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사 착수 길어지네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니면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 이때는 철거 청구는 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할 때는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근데 위반해가지고 반미터 이내 거리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또는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76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의 취득이 나오죠. 일단 소유권의 가장 중요한 취득 원인은 매매 같은 계약이겠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채권법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살면서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신기한 것들만 공부하는데 그래도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처음에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취득시효 또는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자, 점유 취득시효는 뭐냐 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요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한 이 점유는 무슨 점유냐면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점유권 공부하면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점유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그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진다 그랬죠. 따라서 점유 개시 원인이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라면 자주점이고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해야 자주점이고 20년 지나야 취득시효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매매 계약이 있으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20년 동안 기다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어떤 제도인지 알게 되는데 점유 취득시효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작정 남의 땅을 무단히 뭉갠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이전 받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계약서도 없어지고 또 증인도 없어져서 입증하기 어려울 때 주장하는 것이 점유 취득시효예요. 남의 땅을 뺏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 취득시효란 무엇을 구제하게 한 제도입니까? 입증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라는 거 꼭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잠깐 보는데 일단 우측에 보시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죠. 소유권과 재산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해 두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당권이에요. 왜냐하면 점유 취득시효하려면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합니까? 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2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일반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인데 취득시효의 대상입니다. 첫째, 꼭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다. 일부라 하더라도 점유 취득시효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입증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란 말이죠. 따라서 자기 소유물이 맞다 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고요. 넘겨보시면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유재산 중에서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산,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 불렀는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볼 거예요. 자,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0년이 돼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겠죠.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있다. 등기청구를 할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비록 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겠죠. 그 상대방이 누구냐?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나왔어요.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된 모든 판례는 무엇을 도착해서 무엇으로 끝나게 되냐면 등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돼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받아들이신다면 모든 판례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등기는 가비하고 있는 토지를 점유를 의리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그 등기청구권 상대방은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17년쯤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21년쯤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정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규제 3번에 나와 있는 점유개시 기산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점유개시 기산점은 을이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을이 임의로 선택해서 1년을 뒤로 밀 수가 있다면 이 정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점유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이 임의로 선택하더라도 피해를 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 2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이런 거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고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이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된다는 점은 점유취득시효와 같아요. 다른 점이 뭐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자주 점유이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이 필요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면 바로 소유권을 가져야지 왜 이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갖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점유를 이전받고 등기했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의미합니다. 무효인 등기니까 매매 계약도 있고 등기까지 했는데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등기는 뭐죠? 무효인 등기인 거죠. 근데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임도 및 이전 등기를 줘서 병은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게 됐고요.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죠. 여기 선의취득이잖아요. 근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보호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라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병은 당장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몇년 지나면요,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취득시효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따라서 등기부취득시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우리 민법의 태도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건입니다. 자,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10년 내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개시할 때,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또 등기할 때도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아니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되니까 등기할 때는 악이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10년 지나게 되면 등기부취득시효하고요.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의미한다고 했죠.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서류가 위조가 돼서 무효든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든 상관은 없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있죠. 후보전 등기죠. 자, 이중 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전 등기는 무효인데 요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점유도 등기도 하고 있는 채에서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자, 점유 기간은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 기간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과 그 등기간을 합산해서 10년만 내면 돼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정에게 또 팔았어요. 근데 10년이 아니라 7년 만에 팔았다면 요 정은 3년이 지나게 되면 등기부취득시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등기기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죠. 그다음 우측에 3번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인데 기간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다만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동산은 5년이에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선의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동산이잖아요. 10년이 지나야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선의고 무과실이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선의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동산에 대해서는 기간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10년, 선의고 무과실이면 5년이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일 필요는 없다.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효과, 원시취득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맨 처음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원시취득이지만 이전 등기를 한다. 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380페이지 오시면 등기청구의 상대방이죠. 요거죠.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다.
기억해 두시고 3번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취득시 완성된 단위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다시 말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갖지만 그 소유권을 갖게 된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개시시로 소급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6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에 대해서도 중단될 수도 있고 정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7번째 소멸시효 마찬가지로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포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죠. 381페이지. 갑소의 토지에 관한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 완성 후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다죠. 자, 그러면 요거잖아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기억. 을은 등기 없어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취득시효 완성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니은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을은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하니까. 그러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그 원인을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니은번은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을은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네요. 디귿번 맞죠. 리을번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을이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불법행위는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불법행위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갑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번도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번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선전습득 발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